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체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수없이 많은 좌절과 갈등과 또 낙심을 하면서 살아온 적이 많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내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지금도 나는 안 돼. 반복적인 죄 때문에 방법적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 그랬는데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또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 있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역에 보면 어떤 권사님은 평생 남편 때문에 이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네 명의 자녀를 잘 키우고 그 초등학교 때부터 보니까 아침부터 새벽 예배해서 지금 뭐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 지금도 남편이 그런 영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힘든데도 여러분 같으면 포기할 겁니다. 이혼할 거예요 아마. 근데도 지금도 이번 주도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앞에서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예원교회 전도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구나라는 그 감사가 고백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치유가 안 돼도 그렇게 그 정도로 남편이 평생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반복적인 죄를 짓고 반복적인 문제가 있고 업다운이 심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모든 문제를 지금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우리가 237 5천 종족 저는 2부 메시지 들으면서 2부 사회를 봤는데요. 이제 영접실에서 혼자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아 그래 늘 뭐 고백하는 거지만 아 그래 우리 예원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만민이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전도 선교 속에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 이 대열 속에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달려간다는 것이 여러분 말로만 만민입니까? 전도하고 선교 안 하면 뭐가 만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참 되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복음 받고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받고 끝난 거 아닙니다. 복음 받고 끝난 거 아니에요. 복음 받고 체질 남아있지 환경 남아있지 창세기 3장에 살아가지 복음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체질도 환경도 아무 천국입니까? 100% 아닙니다. 복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체질과 환경과 창세기 3장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리라. 가나안 땅에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문화와 우상을 정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그 가나안 땅에서 멸절당한다는 거거든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복음을 못 누리고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에 갇혀 있으면 이사야 61장 1절 3절에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이라 하잖아요.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죄 대신 화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다 포로되어 있다 갇혀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작은 첫 번째 모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짐이 있고 가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덫이 돼서는 안 되고 넘어서라는 겁니다. 이겨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100m 뛴다는 건 모르겠는데요. 마라톤을 뛴다든가 저는 마라톤을 뛰어보진 않았지만 운동장 10바퀴는 뛰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군장 메고 이제 그 뛰어봤는데요. 나중에 힘들면요. 이 런닝셔츠 입고 있는 것도 힘들어. 이게 런닝셔츠 입는 것도 이게 막 무기감이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얽매기 쉬운 죄 2, 3, 7, 5천 종종에서 우리 달려가야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그 죄악에 잡혀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도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체질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2, 3, 7, 5천 종족 작게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작은 일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작은 세 번째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도 보면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아는 데 높아진 그 이론들,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구나. 주 기도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예원교회를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걸맞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사단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나에게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 견고한 진이 날마다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얽매기 쉬운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이. 이게 방탕이란 말이잖아요. 술 취한다 그러잖아요. 음란한다, 호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왜 모르냐? 내가 나도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실 생각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보셨어요? 안 해보고 왜 그래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 반복적인 영적인 문제, 반복적인 체질, 반복적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뭐 로마 시대 같은 데 보면 막 그 원형 경기장에 막 사자고 막 사람을 집어넣고 막 그 희열을 느끼면서 왕들이 막 싸움을 걸잖아요. 근데 거기서 싸워가지고 만약에 사자에게 잡히면 사람 죽잖아요. 안 죽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피 막 사자가 물어 뜯는데 피 흘리면서 사자가 싸워가지고 카자를 확 그 정도까지 죽기까지 싸워봤냐 이거예요. 그 영적 문제에 물리고 반복적인 죄에 물리고 체질에 물려가지고 얽매이 쉬운 죄와 무거운 짐과 견고한 진이 이 복음 전파에 이 3, 7, 5천 종족 선교 전도 내 인생의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이거를 포기하지 말고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복음은 뭐고 또 피 흘리는 건 뭡니까? 아 복음 안에서 싸우라는 거지. 그걸 우리 말하면 24.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생명 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저는 아까 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그 집사님 보면서 평생을 봤거든요. 2, 30년을 봤거든요. 남편이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영적인 문제로, 조울증으로. 그 네 명의 자녀 잘 키웠어요. 이번에 병원에 입원 시켜놓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2, 37 5천 종족 전도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보고 메시지만 하고 그냥 안 하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복음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치유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얽매이 쉬운 거 이제 탁 치고 무거운 거 딱 경고한 짐 무너뜨리고 5천 종족을 향해서 2, 3, 7을 위해서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거기 매몰려 있냐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아니 나부터도요. 만약에 짐승하고 싸운다.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피 나도 그냥 싸워야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사단의 권세와 우리의 체질을 뛰어넘는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신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2장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니까 내 힘으로 하라면 포기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끝까지 안 해보고 포기하면 이거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계신데 복음 안에서 피 흘리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집중 또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런 말고 정말 반복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중년 복음 운동하는데 직분 감당하는데 그 방해되는 요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유되어야지 거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그냥 사역하기 뭐 메시지 듣다가 힘들면 뭐 일터도 나가고 뭐 사람 만나고 뭐 쇼핑도 하고 뭐 그냥 뭐 스트레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직면인데 직면해야 돼요. 만약에 월요일날 하루 종일 사역 없다 직면해야 돼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직면해서 그걸 복음으로 그냥 직면하고 회피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종의 방종. 타락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얼마나 악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리기가 싸우는 거예요. 다 이겨놨기 때문에 승리의 계승가를 갈 때까지
얽매기 신체가 나에게 문제될 거 없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면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 얘기는 잘 하잖아요. 자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를 그래서 이게 일심 점심 지속 잘하고 있는데 오직과 집중 24시 그러다 보면 치유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수요예배 지역에서 하고 저처럼 위가 안 좋더라고 매운 거 먹었더니 밤새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났는데 거의 밤새 다 일어났어요. 이게 피 흘리니까 싸우는 거지 뭐 싸우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복음 안에서 해결이 탁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물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인생에 계십니다. 말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되잖아요.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 정신, 마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도록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치유됩니다. 사역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이기다는 단어를 안 쓰는데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하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할 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그런 문제 있는 분들을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와주세요. 복음의 관점으로. 아, 저분은 저렇더라. 아, 저분은 문제는 심각. 니는 심. 자,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봤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웠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보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하면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넘어서게 되어지고 초월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전도 현장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른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여러분 싸우는 게 쉽습니까? 죽음이 직전인데 그렇다 해도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